안녕하세요, 유튜브 브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입기 딱 좋은 아우터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아우터가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워낙 멋쟁이여서 그런 걱정 없이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착착 입으실 거라 믿지만,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아우터를 좀 더 멋있게 효율적으로 스타일링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막 유행하는 아우터가 아니라 현재 입었을 때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나의 개성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우터군을 준비했어요. 어떤 스타일은 좀 개성이 강할 수 있지만 무난한 스타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같은 3월에 야무지게 스타일링 하시고 저희 채널에서 또 소통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리뷰를 하면은 높은 가격대부터 좀 낮은 가격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번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격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신상인데 이 마름모로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아이보리 제품이 그래도 이 자수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블랙보다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스타일링이 남성분들은 블랙 컬러를 좀 더 쉬워하시긴 하죠. 버튼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버튼을 썼습니다. 마치 리버스 된 것처럼 이런 걸 좀 의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포켓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사이드에 퀄리티 좋은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다. 코드가 나랑 핏이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지퍼에 있는 이런 부자재나 이런 것들이 살짝 치렁치렁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예뻐. 여기에 자수로 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패치로 탕탕탕탕 팍 붙인 게 아니라 자수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치고 퀄리티 치고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격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도 원단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 컬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코디가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아이보리. 그냥 아이보리가 이 제품은 너무 예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포인트로 가져갔던 게 좀 더 그 중에서 무난한 스타일, 그냥 아무데나 툭 걸쳐도 예쁜 녀석들, 그 핏이 예쁜 녀석들 요런 걸로 고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제품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핏이 너무 제 스타일인데 입었을 때 포인트가 은은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 요거 말고 아더 컬러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아더 컬러를 더 추천하긴 해요. 근데 요 영상의 취지는 그래도 조금 더 심플하게, 왜냐면은 제가 좀 소개하는 스타일링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랙 컬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좀 먼지가 좀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좀 돌돌이질을 조금 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고, 입었을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녀석은 안감도 있기 때문에 좀 두께감이 있는 제품인데, 지금 같은 날씨에 밤에 입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보리를 잘 이렇게 패턴을 선정을 해서인지 제가 입었을 때 핏이 낭낭하고 예쁘더라고. 이 제품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잘 맞으면서 되게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봤을 때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더 컬러 여러분들이 좀 스타일링 하셔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넥도 보면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접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온성이나 갠지를 좀 챙기시면 된다. 그리고 소매도 이게 엄청 보면은 낭낭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께감이 있는 후드티나 뭐 스웨셔츠 요런 것도 충분히 안에다가 입고 간절기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핏 좋은 자켓. 세 번째는 청자켓인데, 남자들은 이 청자켓에 대한 로망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리바이스죠. 근데 리바이스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좀 오버한 이런 핏이나 그런 것들을 찾기 좀 힘듭니다. 스탠다드한 핏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청자켓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핏은 요 제품이 예쁜데 디자인은 얘기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디자인 좀 빡세.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좀 독특한 청자켓을 좋아한다, 남들이랑 좀 다른 청자켓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입었을 때 요런 거는 살짝 숏해요. 그리고 이게 어깨가 드롭되긴 하지만 딱 적절하게 드롭되는 부담 없을 정도. 그래서 청자켓을 현재 즐길 수 있는 핏 중에서는 가장 좀 스탠다드하면서 예쁜. 근데 포켓에 뭐 요런 디테일이나 소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죠. 난 남들이랑 달라. 난 멋을 아는 놈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핏 자체는 뭐 디자인 자체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간지까지 챙길 수 있는 건 요 제품. 요거는 딱 입었을 때 어깨가 좀 탁 벌어진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이 체형적으로 아 나는 조금 어깨가 좀 더 커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청자켓이 입었을 때 어깨가 커 보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그걸 되게 잘 보완해주는 그런 녀석이라 생각합니다. 체형 보완이 되는 청자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파프인데, 아 이건 빡셉니다. 인정합니다. 아,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은 멋쟁이분들 많아서 어 파프네? 나 저거 입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내가 알던 바람막인데 조금 빡세네? 라고 느낄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가격도 빡셉니다. 파프 같은 경우는 뭐 에이프 세븐라키가 한국에 왔을 때도 스토어를 찾아갈 만큼 해외에서 국내로 바라봤을 때 되게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말할 게 없습니다. 뭐 강수 지퍼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텐션감 있는 이런 패턴들을 다 쪼개가지고 봉제했다는 게, 파프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 아이템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파프를 사랑하고 좀 즐기시는 분들은 좀 요런 라인업을 도전하고 구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제품은 뭐 진짜 사실 뭐 바람막이류 살까? 라고 했었을 때 끝판왕이죠. 가격도 끝판왕이고 딱 입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아, 이런 게 너무 예쁘다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옷을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도전해보시기에 정말 좋을 만한 그런 녀석이다. 자, 이제 100만원대 했으면 또 최고의 스타일 알잖아요. 가성비도 넣어줘야 돼. 사실 저도 옷을 맨 처음에 좋아할 때는 이런 가성비 스타일로 많이 입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조합만 잘하고 핏 스타일링만 조정 잘하면은 가성비로 입어도 멋있는 스타일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요 라인업 짜는 게 제일 어려웠어. 한데 역시 가성비를 잘 만드는 브랜드는 계속 잘 만든다. 왜냐면 주구장창 그것만 개발하고 디자인하니까. 코드그라피에서 나온 제품 중에 이런 스포티한 느낌 요 아우터 하나 준비를 해보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타일도 챙길 수 있으면서 나중에 그 뭐야 볼 차러 갈 때나 운동하러 갈 때 땀볶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생각했을 때 괜찮은 가격대거든요. 요게 지금 후드티 하나 가격이에요. 현재 세일하고 있더라고. 요게 지금 세일을 짱짱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 장점은 핏이 정말 괜찮습니다. 낭낭하이 진짜 어디에나 받쳐 입었을 때 그냥 기본 딱 하고 들어가는 그런 녀석. 그래서 바람막이 그 자체. 그래서 사실 요 정도 가격대의 바람막이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다가 여러분들이 뭐 산책을 하거나 뭐 간단한 운동을 할 때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이 딱 맞는 게, 안감에 메쉬가 들어간 요 정도 가격대의 바람막이가 찾아보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메쉬가 아니면은 운동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달라붙어요. 이거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스타일링하면서 딱 바람막이 기본템으로 입다가 어느 정도 뭐 해졌어, 아니면은 뭐 다른 옷이 더 많아졌어, 그랬을 때 그냥 바로 날아라 슛돌이. 그리고 요게 또 컬러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스타일 챙기기 좋은 컬러는 블루. 왜냐면 우리 채널 분들이 좀 스트릿한 코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좀 블루가 되게 예쁘게 나와서 코디하시면 좋은데, 이게 로고가 딱 보여요.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잖아. 기본 딱 간단 말이야. 근데 블루 같은 경우는 로고가 보이더라고. 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 로고가 쫙 안 보이면서 기본 딱으로 들어가는 블랙. 아, 이 제품은 입었을 때 예뻐.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아우터는 전부 다 핏이 진짜 다 예쁜 걸로만 준비했거든요. 뭐 핏이 누구한테나 잘 어울릴만한. 제가 진짜 많이 입어보고 또 입혀봐서 왔는데, 앵간 괜찮으면 누구한테 입혀도 다 예뻐요. 근데 요것도
입었을 때 되게 스포티한 느낌 잘 나죠. 근데 요거는 메쉬가 없어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메쉬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은 좀 차이가 나요. 좀 안에서 좀 달라붙습니다. 근데 생긴 건 이게 더 스포티해. 완전 조깅하는 사람 같지 않아? 꾸안꾸 느낌으로 나는 위에 되게 트레이닝복 같은 스포티한 느낌의 아우터를 입었는데 뭐 바지 같은 걸 좀 포인트를 주거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여러분의 그 겐지 개성으로 입었을 때 가격 대비 괜찮을 것 같다. 할인도 또 낭낭하게 하고 가격도 잘 뽑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긴바지 셋업, 반바지 셋업 뭐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긴바지나 요거, 반바지나 요거 이렇게 해서 세트로 즐기시다가 또 스타일링도 즐기기 나쁘지 않다. 다음이 밀리터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두 가지인데 밀리터리 스타일 너무 많아요. 사실 의복 자체는 군복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랬을 때 추천하는 거는 아, 이 피시텔 뺄 수 없어. 저는 이 피시테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시테일 종류 하나 갖고 와봤고요. 확실히 개파카는 개파카만의 감성이 있어. 근데 피시테일 파카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스타일링도 많이 했지만 오리지널 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에는 또 모자도 있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딱 철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형편없는 형편없는 털이 붙어있는 게 이 밀리터리 오리지널에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 하는 거는 좀 비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예쁘기는 한데 피부에 안 좋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꺼칠꺼칠거려요. 이게 터치감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냥 감성이에요. 요거 하나쯤 뭐 빈티지샵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좀 대체할 만한 다른 브랜드가 있으면 또 뭐 코디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일본에서 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30만원은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좀 더 큰 사이즈, 이게 좀 이불처럼 폭 입는 게 좋거든. 근데 다시 영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못 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격대 괜찮은 거 있으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옷장에 하나쯤 있어도 낭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워크 자켓은 여러분들이 빈티지샵 가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빈티지샵에 걸려있는 자켓은 되게 원단이 딱딱하고 불편해. 그 맛에 입는 거긴 하지만 입었을 때 너무 좀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런 것까지 잘 살리면서 너무 쨍한 파란색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 원단 선정을 잘해서 요 제품 가져와 봤습니다. 봐봐, 입었을 때 어때요? 되게 노동자 같고 좋죠? 근데 그런 감성으로 입는 거야. 에스피오나제가 요즘에 좀 더 대중적으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겨울님 왜 요즘에 유행하는 이 워크자켓은 라인업이 없나요? 아 근데 되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워크자켓을 좀 피로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워크자켓류는 제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가격대별로 스타일별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입어야 될 아우터 중에서 지금 구매하기 쉬운 녀석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이미 다 품절돼서 막 매물로 찾기도 힘든 거 요런 거 말고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현재 구매하기 좋은 녀석들로 핏 좋은 녀석들로 리스트업을 쭉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고 쇼핑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